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골프대회와 함께 도민들을 위한 특별한 자선음악회가 마련됩니다. 한국 시니어 오픈 선수권 대회는 대한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메이저 대회고 그 만 50세 이상 그 프로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도 이제 50세 이상인 분들은 한 30여 명 참여를 해서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번 골프 대회는 11월 7일을 예선 경기하고 8일하고 9일은 이제 본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대한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제27회 한국 시니어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간 열리는데요. 한국 시니어 오픈 성공 개최 기념 자선 음악회는 골프 대회 본선일인 11월 9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이번에 음악회는 그 시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를 기념하고 제주대학교 학생, 여학생 아버지가 간암 수술로 이제 수술비 마련을 한다는 대한적십사사 제주지사의 그 접수 문의를 보고 제가 거기 수술비를 지원하려고 그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수익을 얻고 이제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 자체 내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그 수술비 지원과 그 다음에 이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협회 그리고 또 제주도에 이제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세 군데를 이렇게 그 저희들이 돕기 행사로 주관하게 됐습니다. 음악회는 우리나라 그 톱 국민 가수인 김성환 가수하고 김혜연 가수가 어려운 발길에서 돕기로 저와 함께해서 돕기로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쳐 있고 침체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인데 우리 제주 지역 도민들 그다음에 제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무료로 입장해서 그 골프 경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제주도를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다 하고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실 기대가 있습니다. 골프대회와 자선음악회를 기념해 부르유돕기 성금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괜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가벼운 고독을 느끼는 소위 가을 탄다는 말이 느껴지는 이 계절. 마음에 달콤한 위로를 건네는 디저트가 있는데요. 입안을 가득 채우는 기분 좋은 달달함부터 건강까지 생각한 디저트까지 세상 가장 달콤한 위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새 성큼 찾아온 가을. 괜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계절인데요. 가을, 양성화,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니 마음이 쓸쓸하다. 공무원인 마음 달랠 길 어디 없을까. 먹자, 먹자, 먹자. 입안 가득 기분 좋은 달콤함을 선사해 절로 웃음 짓게 만드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디저트가 몸에 해롭다는 편견을 뒤엎는 건강 디저트부터 SNS를 뜨겁게 달군 대세 디저트는 물론 예쁜 비주얼의 최상의 맛까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달콤한 디저트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래요? 세상 가장 달콤한 위로 첫 번째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 되니까 뭔가 좀 쓸쓸하고 마음이 좀 공허해서 이곳에 오면 제 쓸쓸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디저트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도넛입니다. 도넛! 네! 맛있는 간식. SNS에서는 이미 비주얼 맛집으로 등극.
알록달록한 도넛을 하루 300개 정해진 수량에 맞춰 선보이고 있는데요. 인기가 높아도 너무 높아서 영업 시작 서너 시간 만에 품절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도넛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먹기 가까운데? 그 종류 어떤 거예요? 이건 리얼 카카오, 네. 청포도 요거트, 네. 크림 브릴레, 흑임자요. 이거 뭐 먹는 순서가 혹시 있나요? 그냥 편안하게 먹어도 되나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크림 브릴레를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줘야 돼. 이거 딱 예쁘게 사진 기록을 남겨놔야 되거든. 오, 이야, 이게 카메라에 담겨있는 도넛 사진만 봐도 뭔가 좀 가슴이 약간 내 쓸쓸함이 좀 없어지는 느낌? 힐링되는 느낌인데 맛을 보면 어떨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기본이라고 하니까 이거 먼저. 꽉 찬 크림과 쫀득한 식감으로 유명한 크림 브릴레 도넛인데요. 뭐냐? 달콤하고 안에 있는 크림에서 부드러움이 확 느껴진다고. 너무 신나. 그리고 저는 건강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흑임자. 흑임자와 도넛의 만남? 조금 생소한데요? 도넛탕은 약간 뭔가 좀 느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고소해. 너무 고소해. 와, 도넛의 종류만 14가지.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맛과 모양을 계속 개발하는 덕분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젊은 층과 아이들의 눈과 입을 단번에 사로잡고 있다네요. 종류별로 진짜 다양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야, 이 도넛집은 어떤 분들이 오셔도 남녀노소 누구나 오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껏 무조건 선택할 수 있다. 장점 있네. 야, 이거 물건이네, 이거. 다음은 어떤 디저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오면은 요즘 대세의 디저트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거 받아주셨습니까? 앙버터 호두 과자 모르세요? 앙버터 호두 과자? 호두과자의 변신은 무죄? 사장님만의 절대 비율로 완성한 반죽에 식감을 살려줄 호두과자를 듬뿍 넣어주는데요. 당장이라도 입에 넣어 꿀꺽 삼키고 싶지만 이 호두과자를 더 맛있게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비장의 재료는 고소한 버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 완성입니다. 앙버터 호두 과자 나왔습니다. 오, 야. 근데 이게 직접 다 만드시는 건가 봐요? 네,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부터 굽는 과정까지 전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 호두 과자는 많이 봤는데 앙버터 호두 과자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약간 일반 호두 과자는 맛있긴 한데 식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버터를 끼운 앙버터 호두 과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두과자는 많이 먹어봤는데 일단 뭐 호두과자 먼저 수제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호두과자는 역시 한입에 쏙 넣어야 제맛이겠죠. 달콤하게 좋네. 야, 팥 끊겼었는데 팥도 많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앙버터 호두과자 나 이거 처음 먹거든요. 일반 호두과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의 신세계. 훨씬 부드럽네. 요즘 이렇게 앙버터로 해가지고 하는 게 대세잖아요. 우리 또 젊은 층에서는 정말 디저트를 많이 먹는데 왜 먹는지를 알겠네. 이게 그냥 일반 호두 과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통의 맛이 있다면 앙버터 호두 과자 안에서는 약간의 젊음의 센스와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트렌드가 좀 느껴지는. 야, 호두 과자 맛있는데 앙버터를 먹으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서 고소함과 함께 감돕니다. 무궁무진한 디저트의 세계, 아직 만족하긴 이릅니다. 사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맛있게 먹고 있는 이 디저트는 디저트가 몸에 좋지 않다는 편견은 버려라. 맛은 기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디저트인데요. 야, 보니까 디저트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네. 맛있으세요? 아, 네, 너무 맛있습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여기? 저는 아침마다 지금 매일 와가지고 아침 대신에 요거트를 먹는데요. 살 아직 안 쪘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한 디저트다. 네네네. 인공 첨가물 없이 건강하게 만든 수제 그릭 요거트. 여기에 맛과 영양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제철 과일과 햄프시드까지 듬뿍 올려주는데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거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사장님. 네. 오, 이 두 가지 종류네.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이거는 가을에만 맛보실 수 있는 어떤 컬러볼이고요. 네. 이거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콤포트를 섞어가지고 드실 수 있게. 야,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참기 식사의 느낌이 듬뿍 갖고 있는데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꿀을 뿌려셔가지고 비벼서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디저트는 이제 약간 건강 느낌. 과일이랑 같이. 이야. 꾸덕꾸덕한 요거트에 상콤달콤한 토핑에 환상적인 궁합. 그 요거트에 약간의 시큼한 맛과 과일의 상큼한 맛이 너무 조화롭습니다.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그릭 요거트는 최근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디저트를 먹으러 오면 뭔가 몸에게 죄짓는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 디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게 전혀 죄짓는 느낌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챙기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의 든든함을 챙기는 느낌. 간편하고 든든하게 즐기는 건강 라이프, 그릭 요거트로 챙겨보세요.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정말 디저트의 신세계를 맛본 느낌입니다. 다양한 디저트를 맛봤는데 쓸쓸하고 공허했던 제 마음이 디저트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가을이 돼서 마음이 쓸쓸하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디저트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달래보세요. 아우, 좋다. 아.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나 휴식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을 때 디저트를 찾는 이유도 정말 다양한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늘 사랑받는 디저트. 지친 일상에 달콤한 활력이 필요하다면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디저트 어떠세요? 금방 행복해질걸요? 수미 씨, 우리 곧 점심인데 뭐 메뉴 하나 추천해 볼래요? 아, 그러면 그 부장님 돈가스는 어떠세요? 아, 잠시만요. 어우, 수미 씨, 어우, 난 돈가스 먹으면 너무 기름지고 더부룩해서 별로더라. 다른 거? 아, 더부룩하시구나. 아, 그러면은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할까요? 아이,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무슨 냉면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맛집 이런 거 잘 알던데. 수빈 씨는 영 센스가 없네. 자, 아니 뭐 신박하면서 좀 맛도 있는 그런 메뉴 없나? 신박하면서 맛도 있는 메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어의 편견을 깬 새로운 메뉴부터 돼지 목살의 이색 변신. 그야말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퓨전의 맛. 평범함을 거부한 이색 퓨전 덮밥 함께 먹으러 가보시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기장군 연화리. 아, 아니, 이 팀장님하고 부장님을 좀 만족시킬 만한 특별한 요리 없나? 장어 못 먹고 드시고 가십시오. 장어요? 예. 아이, 장어는 안 돼요. 장어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아유.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어? 같이 가보시죠. 어머머머. 아니, 갑자기? 예예예. 예. 경기도 가는 거 아니죠? 아니요. 오. 장어를 구이로만 즐긴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싱싱한 장어부터 준비해주고요. 거기에 밀가루에 후춧가루 넣고 튀김옷을 입힌 후에 장어를 맛있게 튀겨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진 채소를 넣은 볶음밥에 오늘의 비밀병기 전복 내장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장어튀김과 어우러진다니까 어우,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맛의 비법이 숨어있는 소스를 준비해주고 장어튀김을 넣고 맛있게 버무려주면 구성도 알찬 전복 내장 볶음밥과 장어 강정의 만남, 이름하여 장어 강정덮밥 완성입니다. 어머, 아니 아까 그 장어 어디 갔어요, 사장님? 이거 장어 튀겼죠. 와, 이게 장어 요리예요? 네. 아니 저는 보통 아까 장어라고 하셔가지고 장어구이 뭐
장어탕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메뉴는 뭐예요? 저희는 연알이라는 동네가 장어로 워낙 유명한 동네고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저희는 젊은 그 세대를 좀 겨냥을 해서 좀 이걸 바싹 튀겨가지고 이 달콤하고 이렇게 짭짤한 그 간장 소스에 고구른 이 강정을 개발을 한 거죠. 와, 이게 그러니까 장어 강정 덮밥이에요? 그렇죠. 네. 오,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 크기가요, 여러분. 이거 봐, 이렇게 장어가 통으로 올라가는데 엄청 크죠? 우리 사장님 크셔가지고 주인을 닮아서 이렇게 큰가 봐. 이렇게 실한 장어가 통으로 들어갑니다. 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 야, 정말 실하더라고요. 두툼하게 한입 맛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이게 안에 장어 속살은 진짜 부드러운데 이 겉에 감정이 진짜 남녀노소 우리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맛 있잖아요. 달콤하면서 좀 짭짤하면서 바삭하면서 다 하는데요, 진짜?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일반 닭강정 같기도 한데 여기에 장어가 들어갔으니까 아우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덮밥인데 밑에 밥 색깔이 네. 왜 이래요? 상황 안 좋죠? 저희는 저희 가게 모든 메뉴에 그 볶음밥이 이제 전복 두 개 이제 들어가는 그 전복의 초록색 내장이죠. 오. 그 내장으로 이렇게 볶아낸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복 드셨을 때 그 눅진하고 이렇게 진한 전복의 향이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가 좋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 향은 그대로 빼고. 오, 요거 진짜 요물이더라고요. 고소한 내장의 그 풍미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한번 볶아놓으니까 네. 이것도 우리 MZ세대 감성을 딱 건드려주셨네요. 이 정도면 우리 팀장님, 부장님한테 합격할 것 같은데? 먹고 먹고 또 먹고 자꾸만 당기는 그 맛. 거기다가 이 몸 모양까지 챙긴 장어잖아요. 이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하죠. 정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어우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우 배불러. 아니 장어하면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요리들이 많은데 이렇게 퓨전으로 즐겨보니까 맛도 새롭고 입맛까지 싹 사로잡는 게 어우 이 친구 괜찮네요. 오. 이번에는 젊음의 거리 전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은 아주 이색적인 음식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대만식으로 음식, 퓨전 음식을 하고 있는. 네. 대만식이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여행도 잘 못 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대만 음식을 맛볼 수 있나요? 시그니처 음식인 차주 덮밥이 유명하고요. 저희 일식이랑은 조금 다른 덮밥입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딱 봐도 군침이 도는 돼지 목살에 발효두부와 중국식 된장, 깨로 만든 대만식 소스에 재워주고요. 24시간 숙성 후에 숯불에서 아주 천천히 익혀줍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밥에 양파절임과 쪽파를 넣어 준비해주고요. 숯불에서 1차로 익힌 목살에 차슈 소스를 덧발라 토치로 불맛까지 잡아줍니다. 이제 예쁘게 썰어서 밥 위에 아낌없이 올려주고 화룡점정 오이와 마늘 후레이크로 마무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그니처 메뉴 칠리 가지 튀김입니다. 튀김옷을 입힌 가지를 맛있고 바삭하게 튀겨준 후에 기름기를 쫙 빼고 칠리 소스를 듬뿍 얹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팀장님과 부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목살 차슈 덮밥 그리고 칠리 가지 튀김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맛있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이부터 덜고 시키신 대로 요 양파하고 쪽파 위에다가 이제 요 차슈를 이렇게 탁 덮어서 이불 덮듯이 이렇게 먹는 거죠? 자, 요렇게 양파하고 쪽파하고 차슈까지 딱 덮어졌을 때 이렇게 한 입. 오. 야, 이 뭐든지 저 첫입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우 저 아우 표정 보세요, 표정 또 생각나네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아 이 맛이구나. 아니 딱 표현을 하자면 진짜 맛있는 이 차슈가 약간
돼지갈비하고 양념이 비슷하거든요. 이 돼지갈비의 달콤하면서 짭조름 향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쪽파하고 양파가 어우러지니까 이 특유의 이제 대만의 그 향신료도 살짝 나고 오, 한국인의 입에 딱 맞는 맛이에요. 오.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단짠의 맛이 그대로 배어 있어서 진짜 중독되더라고요. 이어지는 칠리가지 튀김 시식 타임 맛을 보는데요. 이 가지가 안에 속살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딱 씹으니까 바삭한 식감 안에 가지의 육즙이 탁 터져 나오면서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려요 그냥. 오. 정말 저 이날 고독한 미식가 마냥 혼자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우 지금 보니까 유난히 더 잘 먹네요. 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음식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이색퓨전 요리.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아주 새로운 퓨전 요리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팀장님 합격! 음식의 새로운 변신, 맛있는 퓨전 요리 드시고 특별한 가을 보내세요.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최첨단 기술과 만났습니다. 제주 설화가 동화가 되고 동화 속의 그림이 실감 공연으로 되살아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의 이야기와 입체적인 영상이 만나 실감나고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무대. 실감 공연으로 만나는 제주 이야기. 그 속으로 풍덩 들어가 볼까요? 제주시에 있는 한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제작 업체. 공연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입니다. 스토리를 단순히 무대에 올렸던 기존 공연과 달리 신경 쓸 게 적지 않다고 하네요. 배우한테 영상이 맺히잖아요. 얼굴이나 몸에. 그럴 때 조명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무대에 어떤 체계가 있는데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상이 더 중심이 되는. 그리고 영상은 풍경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공연은 캐릭터나 뭐 이런 요소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징이나 뭐 그런 식으로 뭐 상상이나 이런 식으로 그 많이 그 은유법으로 갔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은유법이 아니고 진짜 보여주는 직설법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실감 공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하고 사람하고의 교감은 표현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가 테이블을 띄우고 테이블과 교감하고 의자가 막 움직이고 의자가 나한테 막 인사하고 이런 되게 그동안에는 못했던 어떤 표현들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실감 공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객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객석은 철수를 할 거고요. 무대. 실감 공연이라 단순히 연극이나 공연만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무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미디어 전시를 가보면 가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전시는 미디어만 있잖아요. 미디어로 구성된 어떤 3차원 입체 영상 속에 배우가 한번 들어가서 일러스트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그 캐릭터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연기를 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제주의 원도심입니다. 오랜 역사와 삶을 간직한 이곳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서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해요. 여기가 예전에 창신관이라는 제주 최초 그 극장, 무성영화 시절의 극장이 있던 자리라고 들었어요. 낭낭악단 단장님이 낭낭악단 단장하기 전에 영흥중학교 영어 선생님 하시면서 영화 쪽 번역으로 연결돼서 무성영화 변사를 하시던 그 장소. 그 당시에는 영화극장이지만 그 유랑극단들이 오면 공연도 하던 전천후 극장이었죠. 네. 영화도 하고
공연도 하고 했던 극장이 여기 있다라고, 여기 이 제일은행 자리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기억 속의 영화관과 오버랩 시켜보는 거죠. 예. 김진희 대표는 20년 넘게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어린이 관객과 교감해왔는데요. 제주에서도 지역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이 살아나고 어린이와 세대가 공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대단히 집중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그 디테일이 곧 창작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 마을이나 그 장소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분명히 있고, 그걸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문화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연 날짜가 다가오면서 리허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배우의 연기와 영상이 조화를 이루는 게 이번 무대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좌우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했고, 바닥에도 하얗게 지금 보시면 영상이 맺힐 수 있게 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빔 프로젝트를 지금 상부에 두 개, 그다음에 좌우에 하나씩 써서 서로 빛은 겹치지 않게, 그리고 그림책 속의 그 1차원적인 그 평면의 그림을 4차원 입체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게 이 무대의 특성입니다. 올해 문을 연 블랙박스 시어터 극장인데요. 무대와 관객이 제대로 교감할 수 있고요. 연극, 뮤지컬, 다양한 작품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무대라고 하네요. 블랙박스라는 게 검은색 박스를 얘기하는 거라, 보통 극장은 무대 따로, 객석 따로 돼 있지만 가장 큰 블랙박스의 특성은 그냥 텅 빈 사각형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공간에 뭔가 좌우, 상하에서 연출할 수 있는 어떤 기계 장치들이 배치돼 있어서 자유롭게 4차원적인 연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블랙박스 시어터입니다. 어디 있어? 이렇게 입체적인 무대를 위해서는 첨단 영상 기술이 도입되는데요. 상상만 해도 무대가 정말 실감날 것 같네요. 2D랑 3D랑 다 혼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D는 2D대로 뭐 기본 원화를 저희가 애니메이션 작업도 했지만은, 또 거기서 부족한 애니메이션의 한계가 있는 점은 모델링으로 캐릭터를 또 변형을 해서, 그래서 작업을 제작을 했습니다. 조명하고 다 복합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영상과 조명과 배우들하고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럼 네가 친구들 따라해봐. 이걸 해주고 하나 둘 셋 해줘야지. 아, 친구들 따라해봐. 하나 둘 셋. 배우들이 영상과 처음으로 합을 맞추는 리허설이 진행되는데요. 사면에서 비치는 영상과 호흡을 맞추며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들에게도 조금은 낯선 작업이라고 하네요. 배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는 서로 호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림책이 영상에 나오다 보니까 이 환상적인 것들이 나오는, 뭐 돌고래가 말을 하고 나무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환상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되게 신기해하는 걸 많이 중점적으로 뒀던 것 같아요. 드디어 공연이 열리는 날인데요. 어린이들과 관객들도 실감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사면이 스크린으로 나온다는 거를 알고 왔는데요. 제가 봤던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거랑은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되고요. 더 화려하지 않을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주 이야기 속으로 막 들어가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제주 돌담 흑룡 만리 이야기부터 해녀 이야기까지 환상적으로 펼쳐지는 무대에 아이들이 흠뻑 빠진 것 같죠?
주문을 외울 건데 모두들 같이 해줄 수 있어?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온몸으로 이야기를 느끼는 시간. 우리 아이들 마음에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글로만 읽어서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해주시니까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까지 다 영상이 나오니까 좀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큰 것 같고 이 영상이랑 그 배우들 노래랑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주의 설화가 동화가 되고 기술이 더해져 공간을 초월한 환상적인 공연까지. 첨단 영상 기술과 제주 이야기의 만남. 더 많은 무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물 요리에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맛의 깊이와 향이 다릅니다. 와, 밭에서 나는 보약, 부여의 표고버섯입니다. 향긋한 표고버섯향 맡아보실래요? 가을 향기 듬뿍 담긴 부여 표고버섯 맛보러 가실까요? 충남 부여군 규암면 버섯 재배 농가를 찾았습니다. 농장 안엔 봉긋한 버섯들이 인사를 건네는데요. 매끈하면서 둥근 모양새가 한눈에 봐도 잘 자란 것 같죠.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부여 표고버섯. 예, 예. 진짜 예쁘게 생겼다. 예. 내가 20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예, 생산하는 표고버섯입니다. 20년이요? 예, 20년 이야. 동안. 뭐 이거 명품 중에 명품 버섯이네. 예. 참나무마다 표고버섯들이 송이송이 피어있는데 나무 길이가 짧은데도 버섯이 한가득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에서 버섯 키우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나무에다가 키우던데 요거는 지금 사장님 왜 이렇게 다 나무를 베어놓은 거예요? 빨리 나오기 위한 데 신종 기술이니까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재영 농부님의 20년 노하우를 눈으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기다란 참나무들이 쌓여져 있는데요. 참나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톱밥으로 가공해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양분을 여기다 더 첨가하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걸리는 것을 120일, 4개월에 버섯을 나오게끔 생산 날짜도 땡겼지만 품질과 질, 영양분까지 같이 개발한 거예요. 참나무 톱밥뿐만 아니라 버섯을 잘 자라게 하는 필수 재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생긴 건 간장 물엿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탕 원료인 당밀이라고 쌀겨하고 같이 혼합해서 영양분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왜 맛집 가면 꼭 사장님들만의 비법 소스가 있는 것처럼 이 사탕 소스, 이 당밀이 사장님의 뭐 비법 소스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농부님의 톱밥 배지 기술은 부여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뭐야? 완전 아기들이네. 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귀여워. 네. 이곳에서는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1년 12달 사계절 내내 버섯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조그만 거 이거 뭐예요? 아, 눈이에요, 눈. 이게 3일만이면 요만큼 커져요, 3일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 손톱보다 작은 게 3일만에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우와. 작은 면적에서도 다량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이 좋기로 소문난 톱밥 배지 버섯. 이곳은 생산량도 풍부하면서 버섯의 품질까지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이 버섯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뭐 맛도 좋고 품질도 좋아요? 아니, 냄새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그런 표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배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 버섯이 나올 때 그 품질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재배 기술을 갖고 계시죠. 이야, 아니 사장님이 아까 안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레시피 진짜 대단하신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인정, 인정! 표고 왕 인정! 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배지마다 활짝 핀 버섯들이 한가득인데요. 잘 자란 버섯들을 수확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게 톡톡만 해도 그냥 바로 따지네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일손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따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따. 이거 한번 따보세요. 어, 이거요? 네. 이렇게 잡고 꺾어요. 이렇게 꺾어요. 네. 오. 네. 한 만 개 정도만 따고 가셔. 사장님은 하루에 몇 개 따시는데요? 나는 2천 개뿐이 안 따요. 그럼 저 사장님 다섯 배 따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만 개. 예. 네. 행여 가시 부러질까 조심조심 밑동을 잡고 수확을 해보는데요. 버섯을 수확할 때마다 코끝으로 전해지는 향기에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이런 게 바로 수확의 기쁨이겠죠? 이렇게 수확한 버섯들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맛본 분들은 누구라도 단골이 된다고 합니다. 버섯이 이렇게 때깔도 좋고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100배 이제 소포장, 포장해서 100배로 많이 주문들하고 가고 갖다 잡수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사다 먹어요. 보기엔 탐스러운데 대체 그 맛이 어떤 맛일지 계속 상상만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담고는 있는데 어떻게 사장님 제가 이거 맛을 못 봐서 어째요?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내가 좋은 식당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맛 좋게 많이 시식하고 가세요. 아, 그럼 저 이거 빨리 하고 가야겠어요.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스피드, 스피드. 오, 맛있는 냄새. 오늘의 메뉴는 버섯 전골입니다. 지금 뽀글뽀글 소리만 들어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전골 위에 이 화룡점정으로 표고가 쫙. 이 향이 그 농장에서 맡았던 향이랑은 또 달라요. 훨씬 맛있는 향이 막 나는데. 버섯을 품은 국물 맛부터 확인합니다. 와. 그 달짝지근한 불고기 전골에 네. 이 다양한 버섯 향이 싹 퍼지면서 마지막에 은은한 표고 향이 오,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부여 표고 하면 알아주잖아요. 이번엔 버섯을 듬뿍 떠서 맛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이 사각사각한 이 맛. 진짜 맛있다. 버섯과 고기 그리고 국물까지 입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요? 네. 멘트야, 진짜. 아, 진짜요. 오늘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진짜 살아났어. 네, 살아난 기분이에요, 진짜로. 밥도 갖다 드려요? 아니, 밥 먹을 양을 요걸로 그냥 다 채워버려요. 아, 네. 쌀 필요 없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더욱 맛이 좋아지는 마법의 시간. 육수의 간이 잘 배어들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육수의 깊이도 진짜 남달라요. 네, 저희 집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능이버섯과 사골을 무려 10시간 동안 끓인 육수입니다. 여기에 소고기와 갖가지 버섯들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에 이어 마지막에 표고버섯을 올려줍니다. 애기들이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요? 집에서 밥 안 먹던 애도 이거를 주면은 또져, 또져. 그러면서 계속 잘 먹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또져, 또져. 그래서 신기하다고. 아, 정말요? 네, 엄마들이. 엄마들이 좋아하겠다. 다 이제 그냥 부여오려고 하려고 그랬겠네. 다음은 표고버섯을 이용한 또 하나의 요리, 표고버섯 탕수입니다. 튀김옷을 얇게 입혀 바삭한 식감을 살린 후 새콤달콤한 소스를 뿌려주면 표고버섯 탕수 완성입니다. 바삭바삭한 식감 들리세요? 네. 어머머머머머. 이 물캉물캉한 식감이
돼지고기 탕수육이랑은 또 다른 매력인데요? 돼지고기는 좀 질긴데 이거는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하고 부여해서 즐기는 표고버섯 요리 한 상. 버섯 하나로 전골에서 탕수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를 듬뿍 채운 보양밥상을 만난 느낌입니다. 오늘 부여에 와서 진짜 이 표고버섯의 찐 맛을 제대로 느꼈잖아요. 사장님, 잠시만요. 엄마, 앞으로 마트 가면 표고버섯은 부여. 알았어, 끊어. 죄송해요. 네. 부여 표고버섯 많이 사랑해주세요. 건강한 참나무와 당밀로 정성 들여 키운 부여의 표고버섯. 단단하면서 쫄깃한 식감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찬바람 부는 가을, 향긋한 표고버섯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표고버섯의 가을 향이 여기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가을엔 좋은 제철 재료들이 참 많잖아요.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가을 먹을거리로 건강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you look inside your heart, you don't have to be afraid of what you are.